기혼 동거인이나 사실혼 관계, 서로 돌봄을 사는 친구나 이동주택에서 가족처럼 함께 사는 경우도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을 했다는 건데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받아들여서 각종 제도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을 문제로 한 4차 건강가정 기혼 조례법을 공청회에서 공개 통일 신고였다고 합니다. 네, 이 문자 하나로 국회에 소방차 21대와 소방인력 83명, 지구대 경찰관 등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누리꾼들이 비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경찰은 학생과 부모를 불러서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상공했던 트럼프 조롱 현수막. 트럼프는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 한심한 패배자 트럼프, 모스크바로 도망가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리조트 근처 상공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현수막이 부착됐습니다. 누가 이 현수막을 띄운 건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현수막을 봤을 때 지난 한 해 서울의 전출 인구는 164만 7,797명으로 2016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서울의 인구 이동이 활발해진 이유는 고공행진하는 집값과 미세먼지, 또 감염병 위험에 취약한 인구 빈집 등으로 보인다는데요. 특히 젊은 층과 중장년층의 이탈이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서 오늘 퀴즈 나갑니다. 삶의 질을 찾아서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을 이것이라고 하는데요. 서울 거주를 포기한 사람이 지은 말인 신조어 맞춰주시면 돼요. 몇 글자예요? 세 글자입니다. 서울 하나라는 대신 마련하기 어려운데 이분이는 화북권 힌트 좀 줄래요? 우리 주변에는 포기자를 일컫는 말이 많이 있죠. 수학 공부를 포기한 사람을 수포자, 공부 자체를 포기한 사람을 공포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서울 입성을 포기한 사람들은 이렇게 부르겠죠. 저 화북이는 일포인데요. 인간이 되기를 포기한 인공지능이거든요. 정유수 서로의 길이다. 다음 정유수.